키덜이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키덜튜브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크리스마스까지 약 7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11시 53분입니다. 갑자기 엄청난 정보가 들어와서 이렇게 발빠르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레고 아이디어스에서 채택된 다음에 계속 나온다 나온다 하다가 올해 말에 이제 거의 임박했다라는 식의 루머가 돌기 시작했죠. 레고 아이디어스 소닉 더 헤지옥의 실제 제품 패키지 사진이 유출이 됐습니다. 레고 21331이고요. 박스를 보시면 아이디어스 시리즈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18세 플러스, 그러니까 이 제품이 조립 난이도가 어렵거나 이렇다는 게 아니고, 왜 어른이를 타겟으로 한 제품이냐 하면, 이 게임 자체가 워낙 오래돼서 요즘 우리 친구들은 거의 모르시잖아요. 제가 이제 한참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메가드라이브라는 게임기가 있었는데, 닌텐도 슈퍼 패미컴이랑 라이벌이었죠, 당시에는. 그 게임기가 있었는데, 그 게임기의 이제 주력 타이틀이 바로 이 소닉이라는 게임이었어요. 사실 요 패키지만 보면 뭐 엄청난 제품은 아니에요. 이 게임에 대한 향수가 없는 우리 좀 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1125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고, 멕시코 달러로 115유로에 번역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멕시코 가격으로 2700페소짜리 제품이고, 유로로 하면은 70유로, 뭐 달러로 하면 115달러 정도가 될것 같다 말을 하고 있고, 레고 아이디어스 시리즈 제품치고는 저렴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패키지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첫 번째 스테이지의 모습을 잘 구현해 놨고, 로봇으로 개조를 당해서 안에 갇혀 있어요. 얘네들 이제 점프 공격으로 치면은 안에 있는 동물들이 해방이 되는 그런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고요. 빨리 둥글게 말아가지고 돌면서 여기 한 바퀴를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돌아나가는. 여기 보면 돌아나가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못 돌아나가고 연출 컷이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리오에 코인이 있다면 이제 소닉에는 링이 있죠. 이제 점수가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인데, 링도 표현이 되어 있고, 야자수도 있고, 고스인 에그맨, 그리고 에그맨의 우주선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도 표현해줬네요. 이거 무슨 사파이어인가? 하여튼 얘네들을 총 7개의 보석이 있는데, 얘네를 먹으면 슈퍼 소닉이 됩니다.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손오공의 슈퍼 초사이언처럼 노랗게 돼가지고 막 날라댕기는 슈퍼 소닉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끝에 이 테크닉 연결 핀 브릭이 있는데, 뒤에 어떤 스테이지가 추가될지 궁금합니다. 아마 1스테이지의 가장 대표적인 장면, 2스테이지, 3스테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것 같은데, 후속 작품들도 기대가 되네요. 유출된 게딱이두 개의 사진뿐이라 뭐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애매한데, 이 멕시코 샵에 누가 올렸어요. 개인적으로 소닉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기대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이제 1월달 신제품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라가니까, 브릭, 레고, 장난감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 잊지 말고 지금 키덜튜브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인사를 하는 와중에 12시 정각이 됐어요. 여러분,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